처음에 2010년에 단 227일 동안 궤도에 있었던 이 발사체는 2017년에 있었던 발사에서 무려 2년 넘게 우주공간에 있었으며 2020년에 발사된 지금 현재도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외계 종족인 프로토스는 또 다른 외계 종족인 저그가 존재하는 행성을 박멸하기 위해서 일명 궤도 폭격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이외에 스텔라리스라는 우주 문명을 확장시키는 게임에서도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지적 생명체들을 박멸시켜버리는 홀로서스라는 전함이 등장을 하죠. 이처럼 우주 폭격 혹은 궤도 폭격은 많은 공상과학 영역에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궤도 폭격이 가진 장점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이 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아바타에서 인류가 멍청한 재래식 무기로 나비족을 공격을 하는 대신 궤도에 있는 벤처스타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면 화살 부대에 전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현실의 전쟁에서도 궤도 무기가 있다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격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궤도 역학적으로 움직이는 궤도에서는 회피를 하거나 파괴하는데 대기권보다는 수월합니다. 궤도 폭격과 우주 무기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궤도 무기를 만드는 데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기구 UN은 인류가 로켓 기술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활용하면서 대기권 밖에서 일어나는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외기권 조약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 때문에 우주에 게임에 등장할 것 같은 궤도 무기를 배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약 20년 전인 2000년대 초 나사는 보잉사와 함께 항공기 형태로 착륙을 할 수가 있는 우주발사체인 X-37이라는 기체를 개발합니다. X라는 명칭처럼 실험용 기체인 이 우주발사체는 소형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재착륙해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미국 공군은 이 X-37 기체를 우주공간에서 활용할 장비로 개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구입을 해서 개량을 한 실험체인 X-37B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이 비행체는 2010년부터 실험 발사가 진행되기 시작해서 현재도 궤도상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주 발사체에 비해서 특이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이 X-37B만이 우주에서 진행되는 모든 임무가 기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2010년에 단 227일 동안 궤도에 있었던 이 발사체는 2017년에 있었던 발사에서 무려 2년 넘게 우주공간에 있었으며 2020년에 발사된 지금 현재도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스텔스까지는 아니지만 레이더망에 잘 걸리지 않는 설계를 하고 있어서 X-37B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X-37B가 유사시에 핵폭탄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서 적을 공격하는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의 인공위성을 감시를 하거나 요격을 할 능력이 있다는 음모론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밀리터리닷컴에서 진행이 되었던 인터뷰에서 전 미국 공군 장관인 월소는 X-37B가 대기 중간권 상층부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며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설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법상 우주공간은 평화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이런 모든 기술을 100% 자국의 힘으로 달성할 수가 있는 데다가 발사체 검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자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체를 탑재한다고 해도 걸리지가 않을 수가 있으며 레이저 무기와 관련해서 주변 국가와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성능을 지닌 나라이기 때문에 우주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 우주공간에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가지지 못한 과학기술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인류의 생명공학 기술로 복제인간을 만들거나 유전자 개량인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생명윤리 연구를
국제기관 감시를 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아,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실험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우주공간에서는 국경이 없는 공간인데다가 X-37B가 이 모든 걸 극비 임무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달성하지 못한 생물학적인 기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X-37B가 궤도 폭격을 하거나 우주실험을 대규모로 하기에는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무거운 중량을 우주로 올릴 수가 있는 국가이며 차후에 스타쉽이 나온다면 수백 톤이 넘는 군사실험기체를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제법상 대놓고 우주무기를 과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도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그럴만.